네, 국내 최대 규모 과학 축제, 대한민국 과학 창의 축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. 직접 몸으로 느끼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돼서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내가 찬 축구공의 속도 시속 71km.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최대 시간 0.68초. 축구와 육상, 높이뛰기까지 과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표준 단위들을 다양한 운동 경기로 배워봅니다. 축구도 할 때마다 맨날 슛도 약하고 엉뚱한 데로 갔는데 재보니까 속도도 빠르고 정확했고. 쿠키를 벽돌로, 케첩을 시멘트 삼아 동화 속 과자 집을 만들어 봅니다. 더 예쁘고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어려운 건축 기술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. 원래 건물은 재료도 커서 만들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자는 재미있고 맛있는 과자들로 해가지고 더 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일상생활에 스며든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기본. 여기에 기초 과학부터 첨단 기술까지 내 손으로 만들고 응용해 보면서 교과서 속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번 축제는 사이언스와 이제 바캉스를 좀 결합해서 이 도심 속에서도 좀 시원하게 휴식하는 가운데 과학 체험을 할수 있도록 재미있는 공연, 전시, 체험, 축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제공합니다. 또 홀로그램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과학 실험은 물론 소프트웨어 실습, 과학 방송 체험까지 즐길 수 있어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더욱 알차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.